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안녕하세요, 더쇼의 남자 조미 홍빈입니다. 오늘도 남자들이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 차이나 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현 MC가 들어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더쇼의 지현이 돌아왔습니다. 지현 씨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저 다 봤어요. 저 없을 동안 스페셜 MC들이랑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아주 두 분이 입이 귀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누가 그래요 누가. 오해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오해죠. 네, 저는 더쇼에 있고 지현 씨와 함께하는 2월 셋째 주 더쇼. 네, 오늘의 더쇼 초이스 후보를 만나볼까요? 지현 씨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2월 셋째 주 더쇼 초이스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한국 팬 여러분은 유료 문자 메시지 샵 1119로, 중국 팬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애교 있는 여자친구가 되는 필살기가 인터넷에서 화제인데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지현 씨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나죠. 뭐라고요? 지현이 오늘 차 타고 쭉 왔죠. 오늘 차 타고 왔다고요? 응, 맞았다. 귀엽다. 이 손이 수련특 때문에 떨리는 거겠죠? 잘못하면 주먹을 부르는 필살 애교의 모든과 더쇼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애교라면 또 이분들이죠. 7화년 1번의 무대로 시작할게요. 더쇼 플레이. 조심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앵커 홍빈입니다. 앵커 조미입니다. 조미 앵커 졸려요? 어제 꿈꿨도 귀신 꿈꿨도 무서웠도. 예, 홍빈 한번 해보세요. 나 꿈 그게 아니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지영이 언제 왔어요? 아까 왔다라니까. 안 왔어, 앵커. 홍빈 앵커처럼 나 왔도. 뭐예요? K-POP 스타들의 애교 유형을 알아봤다. 국제 스타일. 뭐예요? 홍빈 앵커 잘 봤죠? 이제 해봅시다. 제가 먼저 수법을 보일 테니까 저 따라하세요, 홍빈 앵커. 응, 아다떠. 응, 아다떠. 자기야 잘 닿떠. 자기야 잘 닿떠. 여러분 짜랑해요. 짜랑짜랑. 여러분 짜랑해요. 네, 계속해서 화려한 K-POP 스타들이 기다리는 더쇼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나 배터리 없죠. 충전기 끊었죠. 나 배고파. 치즈 먹어 놔도 돼요. 나도 배고파. 오늘 더쇼와 함께할 특별한 분들이 있는데요. 네, 2014 슈퍼모델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4년 슈퍼모델 고예슨 진계주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슈퍼모델답게 미모가 출중하신데 슈퍼모델이 갖춰야 할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디서든 당당한 자신감과 또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MC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면? 네, 슈퍼모델에 어울리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데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노련미와 성실함이 높았던 조미 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겠네요. 네, 두 분 오늘 더쇼 특별 MC 함께 하실 건데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애절한 목소리의 주인공 백천강 씨에 이어 21세기에 부활한 로미오의 로맨틱한 고백이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더쇼 컴백 인터뷰, 애절한 감성으로 돌아온 새 남자 엠블랙 만나볼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쇼에서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엠블랙 특유의 감성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뭔가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데뷔 초대처럼 열심히 하는 게 그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다 더 멋있어지셨는데 지호 씨, 트레이드마크인 네. 수염을 깎으셨네요. 아, 팬분들께서 수염을 길렀다가는 이제 더 이상 앨범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깎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 혹시 네. 이 사진 때문인가요?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염을 그리워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며칠만 또 기르면 이렇게 되니까 많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멋있어요. 네, 엠블랙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번에 여덟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 거울이라는 곡으로 돌아왔는데요. 더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 앞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성 짙은 엠블랙의 컴백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무대 소개해 볼까요? 사랑을 부르는 달콤한 걸그룹 멜로디데이에 이어 목소리 하나로 차트를 점령한 주인공이죠. 역주행 신화를 새로 쓴 백가연 씨를 만나볼게요. 더 쇼 뱅. 한국의 SBS 플러스와 중국 투도우가 공동 제작하는 생방송 더쇼. 최고의 케이팝을 여러분 직접 뽑아주세요. 사전 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SBS MTV 트위터와 투도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네, 더쇼 초이스를 뽑는 실시간 투표 현재 상황을 확인해볼까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량입니다. 현재 엑소가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홈페이지 투표 상황입니다. 역시 엑소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한국과 중국 팬이 함께 보면 드셔 초이스 마지막까지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많은 스타들이 굿바이 무대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가 막히는 차세대 훈남 밴드 엠플라잉에 이어 시선을 강탈하는 섹시한 남자 히스토리와 굿바이 인사 나눠볼게요. 드셔 플레이. 한국과 중국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13번째 트로피의 주인공은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오래 기다린 마지막 후보들의 무대를 소개해야죠. 먼저 독보적인 미모의 한류 여신 카라가 오늘 굿바이 무대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 벌써요? 네. 아니요, 저는 못 보네요. 조미요. 조미씨 뜨! 더쇼 팬들의 사랑에 멋진 무대로 보답한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보내주자고요. 네, 이어서 우주를 집어삼킨 남자들이 더쇼에 왔습니다. 대세 아이돌 엑소의 무대가 같이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더쇼. 이제 양국의 팬들이 선택한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엑소가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역시 엑소가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여기 응원과 동영상 찍게 네티즌 선호도를 합친 결과 2월 셋째 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엑소 축하합니다. 네, 더쇼 초이스 엑소분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번에 콜리베이비도 네, 더쇼 초이스 수상 축하드립니다. 한시! 한시! 엑소의 사랑합니다! 네, 엑소 사랑하자!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앵콜 준비해주시고요. 오늘 미모의 특별 MC 슈퍼모델 여러분이 함께해서 더욱 무대가 빛났던 것 같은데 마무리 인사도 부탁드려볼까요?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케이팝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